아, 마지막 이거는 덜덜덜덜덜 갑자기 떨린다. 사례에 관련한 공수가 나오는데, 사례 관련. 유명인이나 알려진 분, 아니면 높은 분, 관이 있는 분을 갖다가 사례 시도라고 하죠. 전에 옛날에 한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네. 털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무서워요. 마트도 못 가겠고, 이제 택배도 못 시키겠어요. 저희 신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다들 조심해라. 터진다. 그게 더 무섭다. 정말 반사고사가 있었어요. 뭐 사람이 죽는 사람 상황도 네.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께 드릴 질문이, 네. 2021년도 대한민국 과연 이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코로나 관련해서. 그죠? 코로나도 괜찮고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상반기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개미 때 떼지어 나오는 것처럼 우르르 일자리를 일이 생긴다, 어떡하냐, 이렇게 나오고요. 예를 들어갖고, 막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사람을 안, 접촉을 안 해야 되니까 계산 시스템으로 바뀌면 다 잘리잖아요. 내가 특별하게, 완전히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내 거를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그런 일들이, 근데 우두두 개미 때처럼 그럴 일자리를 잃는다, 이게 먼저 나오고요. 아이들로 다 문제 사건이 생기고다라고 하니까, 아이들 있는 곳, 한 곳에 아이들이 확 터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있는 업체,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이들이라고 하시니까, 부모님들 케어를 좀 잘하셔야겠네요. 네. 그러고 나서 사람 얘기인데, 정치를 하시는 분은 아니래요. 정치를 하시는 분은 아닌데, 이슈가 되는 사람, 지금 이슈 되시는 분들이 뭐 여러 분 있겠지만은, 정치, 꼭 정치인 모양처럼 이슈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모습은 국민의 편에서 뭐를 일을 진행하는 모습처럼, 나서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분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래요. 새로 나타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겼네. 문제가 생겨서 귀설이 타고 심하면은 관제로다가 그분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나와요. 작게는 경찰서를 가는 거지만 그 정도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재판. 거기에다가 이제 심하면, 나왜 이렇게 말이 막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말씀해 주세요. 되게 해도 좋아요, 지금. 돼요? 네. 심하면은 들어가시게 될 일이 있을 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보다는 좀 심각할 거란 말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하면서 유명인 중에 관제수 또 이슈가 하나 뜬대요. 이건 사건. 연예인이나 알려지신 분이겠죠? 누구라고 찝지는 않고. 아, 마지막 이거는 덜덜덜덜덜 갑자기 떨린다. 사례에 관련한 공수가 나오는데, 사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분, 이렇게 사례를 일으키시는 분은 유명한 분은 아니시고 일반인으로 보여요. 모습은 보이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누군가를 죽이는데 실패 가능성이 있다, 분명하게 문제가 된다. 이것이 유명인이나 알려진 분, 아니면 높은 분, 관이 있는 분을 갖다가 사례 시도라고 하죠. 그런 사건이 나는데, 사건은 실패로 종결. 근데 중요한 건 뉴스가 이분이 사례로 나기는 하는데 덮어져서 다른 사건으로는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꼭 다른 사건 마냥 이렇게 해서 그걸로 종결시켜 버리는. 근데 이거는 실패한대요. 되게 누가 멋진 거군요. 뒤에, 근데 뒤에 혼자서 하는 걸 모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례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패로다가 끝난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 자체는 실패로다가 끝난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 자체는, 근데 이 사람 자체는, 너 뭐야? 너왜 그래? 너왜 그래? 핸드폰아 갑자기. 아 진짜. 꺼놨잖아요. 꺼놨잖아요. 갑자기 핸드폰이 왜 이래? 그랬는데, 이게 어쨌든 실패. 분명히 실패로, 하지만 이분은 들어가겠죠. 들어가요. 그러면 선생님 보셨을 때 2021년 과연 대한민국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과연 잘 지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들로다 문제 사건 사고 생기거나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되고 건물서 개미떼가 떼지어 나오듯이 일자리를 잃고 나와서 그러면 그 뒤에 또 더 큰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막 소 시위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업 측면에서 네. 해줄 수 있는 방편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모습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 우르르가 아니고 그런 분들은 보통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일자리를 맞아요, 잃는다라고 맞아요. 나오지만 개미떼처럼이잖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지금 뉴스,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뉴스를 봤는데 네. 뉴스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정광호 법사, 아 정광호 목사 누구예요? 하느님의 사랑 안에 코로나에 걸릴 수 없다라고 해서 집회를 했는데 아 전에 모여서 겉에서 예배하듯이 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광화문에서 모였던 아예 네. 알아요 그분이 결국에 코로나에 확진되셔가지고 방금요? 네 지금 속 붙었어요 그래서 이, 이분 가지고 지금 하자고요? 영상 아니, 찍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아 우리 코차 뭐야 네, 맞아요 오전에 코로나 아나 흥분했음 오전에 촬영할 때 정치인은 아닌데 정치인 같은 모습인데 맞아요. 이분이 이슈가 되는 분인데 네. 부서를 타거나 심하면 관제 관제가 뭐야 경찰서가 조사받거나부터 해가지고 구류처분이건 벌금이건 징역 이거네! 구군 영상 때 하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 사람 아니야? 이래가지고 맞네! 그래서 저희 바로 떴네! 네, 선생님 옷 갈아입고 가셨을 때 저희 둘끼리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분들 내가 보니까 네. 정치인은 아닌데 정치인같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니까요 이거 오늘 나가야 되는데 저 방금 그니까요 하면서 뒷목에 손 들었어요 아 나 더워